こんにちは、TWICEのミナです。ジャミョンです。ジオです。ノリノリのトウダヨンです。 TWICEのテヨンです。 TWICEのモモです。サナです。マヤンです。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쯔입니다. 반갑습니다. 初めて行ったんですけど、想像してるよりもすごく大きくてびっくりしました。じゃあ間もなくランスに行った時です。メンバーの皆さんがスタンバイのトレーニングをしたらランスになります。前日まではそれでも楽しみだなっていう気持ち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当日になるとやっぱり舞台立ってみるとすっごい緊張しちゃって、むしろ心臓はもうバクバクいってるけど、体はずっとこう固まってじーっとしてましたね。お願い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저희가또이제멤버가많잖아요. 9명이다보니까 자리잡는 것들 그런 거에 제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 1번 무대라서 긴장할까봐 너무 그 일부러 리허설 때도 열심히 하고 몸도 풀리게 이따가 무대 진짜 무대 할 때는 잘 할 수 있게리허설도어쨌든연습겸거의공연하기전에이제맞춰보는거니까제대로안하면이제공연때도실수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그거를좀대비해서열심히진짜실천처럼본반대답다듣기니긴장을안많이しないようにずっと想像しながらやっぱり리허설の時から頑張って리허설까지도열심히해야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했던것같아요단독공연했던공연자들보다훨씬커서더긴장도많이되고우정도많이됐던것같아요무대에탔다순간이포카한테しました와こんな大きいところで私たちでき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大丈夫かなっていう不安はちょっとありましたね客席とかも3階まであってすごくもう奥まであるのでここに私たちの日本のデビューショーケースやのにこの席を全部埋めることが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ちょっと不安とあともしここにワンスの皆さんが席に入っていただいたらどれだけ綺麗なんかなっていう気持ちをしながらリハーサルしました일본어연습을엄청많이했어요 아무래도일본어로만이제또일본팬분들께처음보여드리는쇼케이스니까
일본어로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한국 멤버들이 아직 일본어가 미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やっぱり 舞台に 上がる 준비를 しながらも 멤버들과 일본어 연습을 したりとか 긴장しないように 맛있는 음료를 飲んでみたりとか 정말 楽しく 기분 楽に 긴장 호그시나가라 楽屋では 過ごしてました. 그냥 정말 실수만 하지 말자. 그리고 좀 재밌게 좀 즐기면서 하자. 이런 생각해서 하면서 계속 긴장 안 되게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또 그 일본에서 이제 곧 무대 할 거니까 되게 기분이 설레고. 일본을 쇼케이스 하기 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그래도 일본 팬분들에게 트와이스로 트와이스만의 무대를 쓰는 건 처음이어서 뭔가 다시 한국에서 데뷔했던 느낌을 좀 떠올리면서 다시 데뷔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일본 데뷔より 前に やっぱり こうやって 가수として デビューできるってことも 想像できてなかったので 想像してなかったので やっぱり だって 日本で デビューするっていうのは やっぱり 信じられないし すごく嬉しいし ありがたいことだなと思いました。 드디어 皆さん今日はTWICE デビュー ショーケース タチダウンインジャパンに 来てくださっ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マイクもらってください。 여기까지 오는데 길 네 번이나 들렸어요. 아, 깜짝 놀랐네. 緊張するとじっとしちゃうタイプなんだと思います。もうショーケースのことしか考えられなくて、ずっとじっとしてましたね。ずっと言葉ではどうしよう、すごい緊張する、緊張する。緊張、緊張、緊張。今日は、緊張します。緊張します。緊張します。はい。トワイ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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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ワイ
항상 하기 전에는 되게 설레기, 그러니까 긴장도 하면서 항상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가수기 때문에 무대 서는 게 되게 좋잖아요. 재미있고 하니까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재미있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정현 언니도 옆에서 막 자꾸 장난치고 잘하자고 막 이러고. 멤버들이 다 긴장을 하니까 뭐 계속 그 전까지 일본어 멘트도 외우고 막 그러니까 계속 긴장 풀자는 식으로 계속 장난치고 춤도 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やっぱり開いた瞬間にすごいいっぱいのキャンディー棒が見えて、あ
すごいいっぱいの方々が一斉に立ってくださって、はあ、진짜그영상나오자마자원수가막이렇게서리를찔러주셨거든요그래서그거듣고진짜소름을더났어요어떻게이렇게많이우셨지우리어떻게이렇게알지오신기한거예요정말이거만아이들을봐서도나고때전부정말이원수는皆さん의頭しか見えない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もキラキラしてるなとか思いながら思ってたよりその声援を聞くからこそなんかあんまり緊張とかちょっとほぐれましたよ다른다는느낌을해서또느껴보고싶어요저는되게신기했던게저희가나오면다일어나시더라고요저는그모습이되게신기했어요팬노미나상의표정밑에아와타시타치모헌터니오레시데스すっごく緊張してたんですよ本当は正直直前のことあんまり覚えてないぐらい緊張してたんですけど舞台上がったらやっぱりファンの皆さん一緒に踊ってくださってそれでもう途中からもうすっごい楽しくてもう緊張も全部飛んでいきましたすっごい楽しかったです너무너무재밌었어요그전에는좀긴장을많이했는데막상무대에갔고팬여러분들보니까정말위에서다보이거든요너무너무재밌어하고너무좋아해주시더라고저희공연을할때やっぱり思ってたよりもすごい多くのファンの方々が来てくださってわあ本当にこんなショーケースから初めての舞台なのにこんなに大きな舞台に立つことができて本当に感動しましたたくさん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お豆腐タヤンです。あ、本当にドキドキです。今日一緒にノリノリで楽しんで楽しかったです。한국말을잘모르시잖아요일본팬분들이시니까근데또저희가한국에서공연할때는되게편하게한국말로막장난도치면서되게대화를많이해요팬여러분들과근데이제그렇게까지는못하더라도제그때감정이나뭐그래도처음공연하고처음데뷔하는거니까하고싶은말을좀전달하고싶었는데되게생각보다긴장을하니까다까먹더라고요너무너무신경을많이썼던것같아요그날은일본어를なんか日本語でもともと舞台とかはいっぱいしてたけど日本語でこうやってみんなで喋りながらトークするの初めてやったからすごい緊張してたんですけどみんな頑張って話そうと頑張って日本語 でそういうところが印象に残りました얘기하는것도일본말로되게다열심히하긴했는데또실수를할까봐다들걱정하면서일본언니들한테도잘물어보고이거어떻게해야되냐그래서되게조언도많이구하고되게열심히준비했던것같아요
メンバーたちが最近覚えた日本語を披露する時間みたいなそういう時があって、私がメンバーたちに聞いていたんですけど、私が知らなかったこと、メンバーたちがそんな言葉まで知ってたんやみたいな言葉をメンバーたちが覚えてて、そ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で、1回目と2回目に2回聞いたんですけど、2回とも違う言葉を言ってくれたんですよ。みんななんか違うことを言ってくれた子もいてたし、実際早口言葉を教えたメンバーを早口言葉をやってくれたりとか、なんかすごいな、また感心しました。これから先がもっと楽しみだなと思いました。ちょんちゃんが、はい、あの練習してる早口言葉があるんですけど、皆さん聞きたくないですか？みぴょこぴょこあえし合わせてぴょこぴょこむぴょこぴょこ。네할수있는데지효가탐이내더라고요그래서지효가저보다더잘해요요즘에는 연습하고있어요요즘에해볼게요 카이를뾰고뾰고미뾰고뾰고아와세테뾰고뾰고무뾰고뾰고잘했죠잘했죠잘하지않았어요그죠일본오면은잘이거해보려고방송에서많이물어보시잖아요최근배운일본어뭐냐고그거너무많이물어보는데사실저희가막그렇게재밌는걸배우진않아요그냥진짜조사이런걸배우지요즘에문법그래서그게되게아무슨얘기를할까하다가그거를이제정현이가막하길래제가뺏었죠잘못하길래 뺏어버렸죠 메론빵메론빵우리끼리です그걸미나한테저왜제가메론빵을좋아하니까이제메론빵이계속없으니까편의점에가면메론빵계속우리끼리우리끼리메론우리끼리우리끼리하는거예요미나가그래서그게뭐야그러니까메론빵품절이라고그렇게하는거라고그러니까아그런거야이렇게했는데그때콘서트때그얘기를하고나서저희가하이터치를했잖아요최근에팬분들이그얘기만하시더라고요하이터치때메론빵하면제가우리끼리하면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메론빵우리끼리です でも朝は우리끼리です띠띠結局우리끼리도네いつも探してるけどないんだよね私はメロンパン大好き평소에는일본어선생님레슨같이하고있고요또다현이랑같이짝꿍이에요그래서다현이랑같이일본어로얘기하면서연습하고뭐선생님이또녹음을또보내주세요녹음한것도그래서그거들으면서갖고다니면서연습하고다닙니다마다니혼고가조즈자나이です소레데환노미나상가라하나시조금むずかしいです。좀멀리있지만다이제이렇게리듬타주시고노래까지불러주셨거든요그래서뭔가정말감동이었던것같아요
やっぱり初めて、今まで韓国で公演した時も何回か見に来てくれてたんですけど、日本でこうやって公演するのを初めてだったから、もっとうまくしたい気持ちもあったし、もっとかっこいい姿を見せたかったですね。 韓国のショーケースとかもよく見に来てくださるんですが、やっぱり日本でするので、ちょっとでもこうメンバーたちを引っ張っ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たので、そういう姿を見せられたらいいなと思いながら頑張りました。<笑> 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가족들이 정말 아 제가 무대 할 때는 정말 즐겁고 좋아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初めて 韓国に行くって言ってた時から、最初はやっぱり 心配とかもいっぱいしながら一緒に話したかもいっぱいしたけど、応援して韓国に送ってくれて、でTWICEとしてデビューして、こうやって日本デビューまでして、ママパパばあちゃんにこうやってTWICEとしてデビューした姿を日本でも見せれ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サナも嬉しいし、いつも昔からありがとう。 저는 아무래도 TT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일본 데뷔 전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저희 포인트 안무 TT도 따라해 주시고, 처음으로 쇼케이스로 TT 무대를 했을 때 뭔가 그 팬분들의 표정이나 같이 막 따라 불러주시고 TT 포즈도 같이 해주시면서 즐기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따라해 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신기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원스 분들이랑 같이 하이터치 했을 때는 그때도 조금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에 오면은 항상 이제 마트를 가요. 근데 마트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구경도 하고 조금 오랜 시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알아보셨어요. 전혀 그냥 애들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하는 애들인가 보다 그런 시선이 느껴졌는데, 진짜 최근에 오사카 하이터치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저희 노래를 막 틀어주시고 거기 막 학생들이 막 다 알아보고 막 트와이스랑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확실히 많이 유명해졌구나 우리가. 그냥 일반 학생들도 알 정도로 많이 유명해. 왜냐면 남학생이었거든요. 남학생이 알아본다는 거는 그래도 좀 유명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뿌듯했어요. 저희가 쇼케이스를 끝나고 오리콘 1등을 했다고 딱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아, 그래서 그때 딱, 아, 감사하다.
거는 일본 싱글도 나올 거니까 그런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무대도 열심히 해서 되게 그런 저희만의 색깔로 보여드리고 싶고, 일단 일본어를 잘 이렇게 보지도 않고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보고 좀 조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의 아티스트の方の カバーとかもやってみたいですね。 もう少し音質の皆さんの近くに行くこと、やっぱり舞台の上でデビューショーケースの時はでもやっぱ3階の方とかもちょっと距り上がったりとかもしたんですけど、もうちょっと上の方に上がれるなら上の方に上がって、もう少し近くの距離に行ったりとか、もう少し音質の皆さんの周りよかったら周れたらいいなとか思うし、 ハイタッチをこの前私たちが始めてやったんですけど、ハイタッチを他の地域とかでもやってみたいな。最近日本語授業しました。それで日本語、日本ハンの皆さんととてもとても話し たいです。それで、これからも私が日本語を頑張ります。ワンスの皆さん、私たちのショーケース を見に来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もっといい姿を見せれるように頑張るので、これからもいっぱいの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항상 트와이스 응원해주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 되겠습니다. 아직 일본어가 많이 부족해서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전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아직은 한국어로밖에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일본어 늘어서 또 좋은 앨범, 좋은 곡 가지고 일본에서 컴백할게요. 또 무대에서 봐요. 이렇게 일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곡과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는 트와이스가 될 테니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스도 저희를 볼 때마다 기쁠, 약간 그 기쁜 마음을 컸으면은 좋겠어요. 그런 가수 되고 싶어요. 원스에게 약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수를 되고 싶어요. ワンスの皆さんとトワイスで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いい思い出を作っていって、みんなで幸せな時間といい思い出たくさん作りましょう。 앞으로도 저희 트와이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아직 일본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아시테루. 本当に皆さんが応援してくださるおかげで、私たちも力をもらってるし、そして私たちも皆さんに力を与えられたらいいなといつも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も皆さんにたくさん会えるように私たちも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どうぞ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우리 원스노미나상, 私たちが 진짜 好きです. 항상 너무 고맙고 또 저희 트와이스한테 정말 가분한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더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더 멋진, 더 성장하는 트와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이시테마스.
私たちがアワンスの皆さんに素敵な時間を作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あのアワンスの皆さんが逆に私たちに素敵な時間を作ってくれたみたいな感じで、すごいアワンスの皆さん本当に最高です。舞台する前から本当にめっちゃ緊張してた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いっぱいの方々が来ることも知らなくて、皆さんの前でこうやって立って本当に緊張して、皆さんに の終わりに喋ってたらいきなり涙が出てきて、こみ上げてきて、私も泣かないと思ってたのに、いきなり喋ってたら涙がこみ上げてきたんですけど、なんかいろんな思いがなんかいきなりこみ上げてきて、で韓国で初めてデビューした時の思いをなんか思い浮かんできて、でそれでなんか新しくまたスタートする気分になって、なんかやっぱり TWICE9 人でこうやってデビュー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良かったなってその瞬間に思いました。멤버들 이번에 거의 이제 2년도 다 돼가는데, 그동안 수고도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일본 활동도 이제 쇼케이스를 시점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같이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보면서 느끼고, 나도 그걸 보면서 더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고 열심히 다 같이 쉬아쉬아 하면서 열심히 일본 활동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아이스테르. 항상 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정말 다들 언니처럼 태형도 그렇고 좀 잘 물어보면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또 무대할 때도 같이 화이팅해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게 정말 좀 그게 할 때마다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해줘서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깨서 같이 무대 즐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사랑해. 일단은 일본 멤버들은 되게 일본에서 데뷔하고 싶었고, 또 다 외국에서 이제 데뷔하느라고 마음고생도 있었을 텐데, 일본에서 데뷔하게 돼서 우리 멤버들 모두 다 축하하고, 일본 멤버들 덕분에 우리가 아직 일본어 많이 미숙하지만 일본 팬분들이랑 또 일본 방송 무대에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한국 멤버들은 열심히 또 일본 쇼케이스도 준비하고 대본도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덕분에 나도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사이코. 멤버 여러분, 오마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겐키노 아요? 겐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아 신켄니 화이트.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앞으로 활동도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우리 멤버들 일본에서 데뷔해서 이렇게 쇼케이스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파이팅하고 건강하게 사이좋게 파이팅하자. 사랑해. 고생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오사나 미나가 일본에서 저희 활동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한국 멤버들 거기에 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맙고 또 근데 일본에 오면 애들이 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맞고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좋아요. 멤버들 항상 한 명씩은 꼭 아파요. 멤버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 노미나상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이제 일본 데뷔한 지는 이제 막 시작이잖아. 한국에서는 그래도 2년 동안 활동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항상 사랑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우리 멤버들 이제 일본 데뷔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더 정신 없어지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항상 즐기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원스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일본 데뷔까지 오는 것도 우리의 꿈이었고 이렇게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도 기쁘고 그리고 정말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본어는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멤버들 수고했어. 저희가 일본에서 아마 일본인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하는 첫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와주셨고 또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공연을 할 때 한국어로 노래를 하든지 일본어로 노래를 하든지 해서 너무너무 그 에너지를 저도 전달해서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무대를 했어요. 일본 원스 분들 덕분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私 自身が やっぱり夢を叶えたので それも 突然訪れたチャンスで チャンスで こうやって 夢を叶えたので ぜひ 私たちを見て 皆さんも そうやって 大きな夢を持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皆さんの力になって 皆さんに夢を与える 与えられる人になりたいなと。 やっぱり私たちTWICEが日本デビューをしてこれから今から始ま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からがだからこれからもっとたくさんの方々にTWICEっていう存在を知っていただいてやっぱり私の生まれ育った大阪でもいつかは公演とかもしてで大阪だけじゃなくてもいろんな地方に行って地方でも公演をしてみたいしやっぱり
これから始まりだから、いろんなことを全部やりたいですね。Take my mind, start and forget it.